네, 신라 TV 예, 애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네, 해인사 예, 일주문 앞에 있습니다. 네, 오늘은 2019년 3월 9일 토요일 네, 해우당 원흉대 선사의 초제가 있는 날입니다. 예, 제가 지금 해인사 일주문을 통해서 네,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벌써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지금 자꾸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 이제 소나무가 1000년 이상 된 소나무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계단이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까지 올라가면 108계단이라고 하는데요. 계단이 108개나 된다고 합니다. 참, 108번뇌를 이 계단, 한 계단, 한 계단을 오를 때마다 이제 망각한다는, 네, 번뇌를 내려놔야겠죠. 자, 해임 총님. 네, 또 있고, 여기 햇살이 광명이 막 장난이 아닙니다. 이 고목이 너무 훌륭하고요.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10시에 지금 초제를 올린다고 하는데 지금 9시 반입니다. 이 나무구나. 고사목. 예, 이 나무는 신라 제40대 애장왕 3년 서기 802년 순응가 이정 두 스님의 기도로 애장왕후의 난치병이 완치되자 왕이 이 은덕에 감사하여 두 스님이 수행하던 자리에 헤이 사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때 이를 기념하여 식수한 나무라고 전해지고 있다. 이 느티나무는 1200여 년의 장구한 세월 동안 해인사와 더불어 성장하여 오다가 1945년에 수령을 다해 고사하고 지금은 등치만 남아 해인사의 장구한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네. 신라 제40대 애장왕 3년 때 애장왕후의 난치병을 스님의 기도로 완치가 됐다는 네, 내용입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어딜 가나 볼수 있는 네. 영주석 염주석, 예. 돌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척척 쌓는 거죠. 네. 해임 총님 안으로 예. 들어가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도 사대 천왕께 드리고요. 여기 수원나무가 있네요. 수원나무. 이것은 가야산 산신이 깃든 곳으로 예로부터 널리 알려져 있고, 네. 이곳이 가야산에서 신령스럽고 영험 있는 곳이래요. 이곳에 소원을 적고 국사단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며 소망한 일이 예, 꼭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네. 와, 엄청난 소원이 여기 매달려 있습니다. 저도 여기다 소원을 하나 적어야 될것 같고요. 여기 국사당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사단. 국사단은 국사 대신을 모신 단. 네. 삼국을 관장하는 산신과 토지 가람신을 가리키는데, 국사 대신이. 대가야국과 금관가야국을 각각 건국했다고 합니다. 재앙을 없애고 복을 내리는 가람을 수호하는 신을 모셨기 때문에 이렇게 도량 입구에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사 한번 드리고. 예. 이게 네, 기화불사 있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이 계단이 108계단이라고 번뇌를 한 계단씩 오를 때마다 버리도록 해야 되는데, 번뇌망상을, 마음의 조작인 번뇌망상, 네, 깔끔히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밑으로 가면 템플스테이가 있고, 여기가 보경당이에요. 네. 보경당인데, 네, 여기서 어제, 엊그저께, 영결식, 해우당, 원흉 대선사의 영결식을 이곳 부경당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올라가면 이제 법당으로 가는 또이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조심 이렇게 써 있어요. 계단이 너무 가파르고. 초지사를 어디서 지내죠?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9시 34분인데요. 경내에 벌써 이렇게, 기도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연불 소리가 들리고요. 이게 석등이라는 건데, 이 석등은 부처님의 광명을 상징하는, 동시에 사찰 경례를 밝히기 위해 만든 등시설입니다. 우한 조각수법과 전체적인 양식으로 보아서 북쪽에 위치한 비로탑과 동시에 조성된 것을 추정되고요. 사각형의 대석 위에 8입 복년과 팔각으로 된 화살석 아래에 양년 사이에 세운 팔각석관이 짧은 것은 1926년 석탑을 개축할 때 새로 보충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중축을 저기 좀 제거 이게 좀 보수 작업을 했군요. 정중 3층 석탑. 원래 부처님이 사리를 봉안하던 곳이었는데, 이후에 사리 경전, 불상 등을 모시고, 애애경하는 곳으로 발전했다. 정중 3층 석탑은 불상을 모신 탑이고, 9세기 통일신라 석탑의 전형이며, 해인사 창건 당시 세운 것으로 추정되고요. 구강로와 대적광전은 있는 선에서 약간 동쪽으로 비켜 세워져 있으나 마당과 주변 정각들로 구성된 공간을 자연스럽고 율동적으로 느끼게 한다. 석등과 석탑 사이의 바닥돌은 이 바닥돌이 네, 멀리 부처님을 향해 이마를 땅에 대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절하는 정례석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좀 정례석과 네.
정중 3층 석탑.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 여기는 수행 및 예불의 공간입니다. 비롯 탑과 석 등이 있는 마당 좌우로 궁연당과 관음전이 있고, 궁연당 너머에는 정목당과 진영전이, 관음전 너머에 정수당이 있다. 이들 전각은 대부분 해인사 승가대학 스님들의 수행 공간이다. 높은 축대 위에 솟은 대적광전을 중심으로 왼쪽에 대비로전과 독성과 오른쪽에 명부전과 웅진전은 예불, 참회, 기도 등 주요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는 예불 공간이다. 대적광전은 비로자나부를 본존불로 모신 해인사의 중심 법당이며, 대비로전은 구세계에 조성된 국내 최고의 목조 비로자나부를 봉인하고 있다. 응진전 뒤쪽에는 한때 선원으로 사용되었던 선열당, 법궤당, 태설당이 있고 그 위로 조사전이 있다. 네, 네, 수행 및 예술 공간에 대해서 네,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놨고요. 제가 지금 갈 곳은 이곳 관음전인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 스님 또 뵀어요, 제가. 여기만 오면 스님을 뵀네요. 안녕하세요. 네. 잠시 후, 예. 아, 관음전이 아니구나. 네. 여기 큰 법당에서 하나 봐요. 잠시 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